여러분, 미스터 허시입니다. 미스터 허시. 내 이름은 미스터 허시. 스타 강사 미스터 허시. 여러분의 미스터 허시. 지금부터 시작해. 쉿. 안녕하세요. 미스터 허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신텍스 폼 로베이스. 이것은 바로 형용사편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명사편을 공부했고 조사편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시작했느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서 해석을 해줄 때, 학교 선생님들이 해석을 해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여기까지. 주어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주어 뒤에는 은느니가 붙이니까 주어 자리에 나온 명사를 받아가지고 되게 어렵죠, 그렇죠? 명사, 컴퓨터는, 마우스는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명사가 뭔지 정확히 모른다면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강의는 1, 2, 3, 4, 5등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등학교 7, 8, 9등급 정말 기본이 안 돼서 명사도 뭔지 모르고 형용사도 뭔지 모르고 부사도 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가 뭔 줄 알아야, 그리고 명사, 아까 은느니가라고 하는데 은느니가를 조사라고 하거든요. 조사가 뭔지 알아야, 그리고 명사를 꾸며준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있어요. 명사라, 명사 중에서. 근데 큰 컴퓨터, 작은 컴퓨터, 고장난 컴퓨터, 이렇게 컴퓨터를 꾸며주는 말, 형용사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텍스 포 노베이스 형용사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형용사의 정의부터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자, 명사의 모양, 색깔, 여기 아래 쓸게요. 꾸며주는 말. 네, 명사의 모양, 색깔, 개수 등을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말. 예를 들어 명사에,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명사 중에서 마우스가 있으면은 명사의 모양, 네모난 마우스라고 한다면은 마우스는 명사고 네모난 이것은 형용사겠죠. 그리고 색깔, 빨간 마우스 하면은 빨간은 형용사고 마우스는 명사겠죠. 그리고 개수, 세 개의 마우스, 세 개의는 개수 형용사고요. 마우스는 명사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때, 형용사는 해석이 될 때 뭐뭐의 또는 뭐뭐 어디은 받침으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예시가 있습니다. 친절한, 니은 받침으로 끝나죠. 이거 품사가 뭘까요? 형용사죠. 그렇죠. 그리고 발랄한, 한으로 끝나죠. 니은 받침으로 끝나니까 형용사죠. 그렇죠. 그리고 그녀의, 의로 끝나니까 형용사고요. 행복한, 니은으로 끝나니까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예시, 예문이 어때요? 예시가. 네, 좋죠. 그렇죠. 긍정적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공부도 잘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7, 8, 9등급이지만 나중에는 1, 2, 3등급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입니다. 100%. 자, 그 다음 문장에서, 한글 문장에서 형용사를 찾아보겠습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3초 시작. 3초 길정. 자, 당신은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볼까요? 사랑스러운, 요게 형용사죠. 그쵸? 네. 운, 니은 받침으로 끝났으니까 충분히 형용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어제, 어제 가능할까요? 어제 니은 받침도 아니고 의류도 안 끝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거 아니고 요거 나중에 배울 거 부사인데요. 요거 넘어가시고. 귀여운, 귀여운 어떻습니까? 형용사죠. 그쵸?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형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요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좀 더 고민해보면은, 지금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명사는 뭘까요? 3초 다시 드릴게요. 사랑스러운이 꾸며주고 있는 명사, 그리고 귀여운이 꾸며주고 있는 명사. 자, 지금부터 세겠습니다. 3, 2, 1. 자, 해볼게요. 사랑스러운이 꾸며주는 건 바로 사람이죠. 사랑스러운 사람. 그럼 사람은 명사죠. 그쵸? 한 가지 개념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명사라고 배웠고 형용사라고 배웠는데 요렇게 묶잖아요. 사랑스러운 사람. 자, 이해되시죠? 자, 명사와 형용사가 합쳐졌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명사구라고 합니다.
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어가 두 개 이상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는 걸 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어가 두 개 이상이 모였으니까 구인데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결과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사랑스러운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명사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를 형용사구라고 하면 틀립니다. 나중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명사구라고 외워두세요. 다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그 한 묶음을 통틀어서 명사구라고 한다. 정리하세요. 그 다음 귀여운 인형을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묶어서 귀여운부터 인형을 뭐라고 하죠? 명사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세 개 배웠습니다. 명사, 형용사, 명사, 구.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자, 한글은 이게 정리가 되는데 영어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영어도 제가 5초 드릴 테니까 이 두 개의 문장의 형용사를 체크하시고 형용사가 꾸며주는 대상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예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초 드릴게요. 멈춰놓고 하셔도 좋고요. 자, 좀 빠른 분들은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자,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러블리가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러블리가 형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정사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배울게요. 요것도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네. 둘 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게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큐트. 큐트고 큐트가 형용사로서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귀여운 인형. 그쵸? 그리고 어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꾸며주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밈받는 거는 또 어디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Very, very pretty 나오는데 이것도 형용사로서 이 명사를 꾸며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부사입니다. 자, 요 어랑 very는 나중에 공부하시고요. 일단은 오늘 배울 거는 lovely, cute, pretty가 이게 사랑스러운, 귀여운, 예쁜이라고 해가지고 명사를 꾸며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묶었습니다. 또 묶었습니다. 자, 요거는 품사가 뭐가 되죠? 명사가 될까요? 명사구가 될까요? 형용사가 될까요? 그렇죠. 명사구가 되는 거죠.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게 쉬울 수 있는데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러블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블리가 왜 어렵냐면 보통 ly가 붙으면은 여러분들이 부사로 착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여기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하셨죠? 자, 보통 우리가 명사인 man을 씁니다. 이 명사입니다. 명사에 ly가 붙잖아요. 그러면 형용사로서 남자다운이라는 뜻이 됩니다. 글씨 잘 쓰네요. 그쵸? 대박이죠? 자, 그 다음에 beautiful 란 형용사에 ly가 붙으면은 요거는 부사가 됩니다. 부사는 표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름답게가 됩니다. 여기서 규칙 하나 찾았죠? 그쵸? 규칙이 뭐죠? ly라고 해서 무조건 부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자, ly가 붙는 거는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 것이고 형용사에 ly가 붙으면은 뭐가 된다? 부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ly가 붙는다고 해서 무조건 부사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형용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언제? 명사에 ly가 붙었을 때. 보세요. love라는 사랑이라는 명사에 ly가 붙어가지고 전체가 형용사가 돼서 사랑스러운이란 뜻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형용사로서 역할을 해가지고 뒤엔 명사 꾸며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용사편, 형용사의 정의, 예시, 그리고 한글 속의 형용사, 그리고 영어 속의 형용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되셨나요? 자,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개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부터 우리가 배웠던 명사, 조사, 형용사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시고 하나씩 완벽히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빨간색으로. 자, 우리가 지금 조사를 배웠는데요. 조사에 대한 체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조사 한번 볼게요. 자, 한글 속에서 조사. 자, 당신은 있었고요. 그렇죠? 그럼 이 당신은이라는 그래 우리가 그때 조사에서 은는 이가 붙는 건 주어라고 했기 때문에 은이 붙었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얘도 을이니까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을을 붙는 거는
목적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체가 이 대상을 어떻게 했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은는, 을률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누가 누구한테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 영어에는 조사가 없지만 영어를 이 두 문장을 해석한 게 이 문장이거든요. 네. 이 두 문장을 해석한 게 이 두 문장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조사를 파악해서 주어 같은 걸 파악해서 조사를 넣은 다음에 조사를 넣어서 해석하면 해석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우리가 동사는 아직 안 했지만 우리가 명사도 했고 그 다음에 조사도 했고 형용사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에서 많은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자, 지금까지 미스터 허쉬였습니다. 내 이름은 미스터 허쉬. 수능 강사 부스터 허쉬. 수능 영어 부스터 허쉬. 죄송합니다. 말을 저렀네요. 그렇죠? 수능 공부 부스터 허쉬. 내신 공부 부스터 허쉬. 자, 지금은 허쉬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